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한번 접어볼 건데요.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준비물은 빨간색 색종이, 단면 빨간색 색종이 두 장, 그리고 살색 색종이 한 장, 단면 색종이에요. 그리고 흰색 한 장, 그리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길게, 검정색이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길게 자른 색종이랑, 그 다음에 빨간색 색종이 조금 이렇게 필요해요. 자,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빨간색 색종이를 여기 모자하고 몸이 되는 부분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색종이를 먼저 삼각형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삼각형으로 접고 펼쳐서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빨간색 위로 향하게 두고, 빨간색이 위로 향하게 두고, 이 끝을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접어줄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삼각형을, 여기 조금 삼각형을 조금만, 아주 조금, 이렇게 접어줘요. 접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접어줘요. 한 1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접고 이거를 다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위선이 여기 중심이 오게 이렇게 접어줘요. 접고 그리고 이선이 여기 중심이 오게 이것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장 모자가 만들어졌어요. 저 그리고 이제 얼굴 살색 색종이 단면 색종이를 사각형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또 반을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펼쳐서. 자, 살색이 위로 향하게 두고, 자, 여기 이선이 여기, 요거를 요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펼쳐서, 그리고 이선이 여기서 요게 요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 위에는 여기 얼굴 간격을 놔두고,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얼굴 간격을 놔두고,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좀 평평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띄우고 이 모서리가 여기 중심에, 그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줘요. 여기 좁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금씩 여기는 중심선에 맞추고 여기는 이렇게 평평하게 조금 남게 뾰족하지 않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선이 여기 모서리와 만나면은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몸을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먼저 네모로 접어주세요. 쌍배접기 할 거예요. 쌍배접기. 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네모로 접고 펼쳐서
자, 이 선이 여기 오게.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걸 펼쳐서 반대 방향으로 접고, 그리고 또이 선이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그냥 저는 쉽게 접는 방법, 쉽게가 아니고 좀 빠르게. 자, 보면,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4등분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 접기를 접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 이렇게 중심에 오게 삼각형으로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접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펼쳐줘. 펼쳐서 요선 따라서 안으로 접기. 요선 따라서 안으로 접기를 해주고, 그리고 요렇게 여기 요선 따라서 요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여기가 여기랑 만나게 요렇게 접어주면 배 모양처럼 이렇게. 자, 여기 요 삼각형 선대로 접고 요렇게 접고, 이거를 이 선이 여기 중심에서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면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접고 여기를 살짝 누르면 사각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끝을, 여기를 이렇게 뒤로 흰색이 보이게 약간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이게 팔이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벌려서 이 모서리가 여기 오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요. 사각형. 이걸 이 상태에서, 이 상태 해야지 삼각형 이렇게 접히거든요.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옆에랑 똑같이 적당하게 삼각형으로 접고, 이거를 다시 삼각형으로 접어줘요. 이렇게 팔. 자, 그리고 다리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돼 있던 걸 이렇게 아래로 접고, 자,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모서리 끝,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랑 이렇게 접으면서 여기 이면 있죠? 이 선이 일자로 되게. 일자로 돼야지 다리처럼 보이겠죠? 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일자로 되게 접어줘요. 여기는 요 모서리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추어서 대각선으로 접으면서 요선이 일자로 되게 옆에랑 비슷하게 접어줘요.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흰색으로 선물 보따리를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모로 한번 접어주세요. 사각형으로 한번 접고, 다시 한번더 사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걸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방석접기를 해줍니다. 중심 모서리를 향해서 방석접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여기서 여기 중심에 반 정도 되는 지점에 여기에 반 되는 지점에 이렇게 다시 한번 삼각형으로 조금씩 접어주면 돼요. 요거는 간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모서리를 조금 접어서 둥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접어주세요. 적당히 요렇게 접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물 보따리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를 선물 보따리는 풀을 붙여줄게요. 풀을 먼저 이렇게 중심에 좀 중심에만 살짝 붙일게요. 이게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도 이 삼각형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선물 보따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접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조립을 붙여볼게요. 조립하는 거죠. 자, 이 살색 얼굴을 여기 모자에다 대고 이 선이 중심에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적당히 여기 위에를 적당히 두고 이렇게 여기는 수염이고 요거는 모자의 흰색이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대고 난 뒤에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뒤집고 요 선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줘요. 이 선 따라서 이렇게 접어줘요. 접고 접은 상태에서 이 여기에 풀칠을 해서 이걸 붙여줘. 자, 이렇게 풀칠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붙여줘. 그리고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 자,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요거를 그리고 팔하고 다리 있는 부분을 아래에 두고 자, 요 선 여기랑 여기 다리랑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두고 여기 어깨 부분 요렇게 맞춰줘요. 요렇게 돼서 맞췄죠? 맞추고 여기를 들어보면 여기 선 있죠? 여기 요 선까지 이거를 요렇게 위로 접어줍니다. 위로 딱 맞게 자 이렇게 요 선은 여기 다리 선에 맞춰서 놔뒀어요. 그리고 어깨 중심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요렇게 접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다리 선 몸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줘요. 그리고 요거를 떼고 요거를 뒤집어서 요거를 이렇게 접어줘요. 이 선대로. 그리고 여기를 풀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자 여기도 조금 풀칠하고 할게요. 여기 팔 움직이지 않게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풀칠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풀칠을 좀 해줘.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다시 놓고 어디에 풀칠을 하냐면 요거를 요 산타 얼굴하고 몸을 붙여줘야 되니까 여기 요 네모에 풀칠을 해줘요. 풀칠을 해주고 자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이거를 붙여줍니다. 여기가 여기 선에 맞게 붙였으니까 여기를 맞춰주세요. 여기 중심에 맞게, 선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 자연스럽게 팔 부분도 맞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우리 검은색 이렇게 띠를 이렇게 잘라놨죠? 이렇게 검은색 띠를 풀칠을 해줘요. 이렇게 풀칠을 해서 여기 이 뾰족한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부분에 이렇게 붙여줘요. 자 이렇게 붙였죠? 붙이고 여기 뒤집어서 요 선대로 요거를 이렇게 잘라줘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줘. 그럼 앞에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선물 보따리를 여기에다가 예쁘게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예쁘게 보따리를 맨 것처럼 이렇게 붙여주면 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쯤에 전체 풀칠을 이렇게 해줘요. 하고 자 이렇게 예쁘게 보따리를 예쁘게 보따리를 예쁘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눈, 코를 이제 붙여주면 돼요. 눈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자, 눈을 그냥 동그랗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눈을 그리고 코는 이렇게 볼록한 요런 걸로 붙여도 되고 여기 색종이로 동그랗게 오려서 붙여주면 돼요. 동그랗게 살색으로 해도 되고 저는 추워서 빨간 코를 하려고 빨간색을 준비해서 살색으로 이용해도 돼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서 요렇게 그래서 여기 살색과 콧수염 수염이 있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붙여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산타 할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